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정말 가을이 됐어요. 하늘도 파랗고, 맛있는 음식도 계속 생각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가을이 온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제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제철 음식. 제철 음식이 뭘까요? 제철 음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먹는 음식을 제철 음식이라고 말해요. 지금은 가을이니까 가을의 제철 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가을에만 먹을 수 있는 제철 음식,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 음식은 봄, 여름, 겨울에는 먹을 수 없어요. 한국에 가을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 음식은 바로 전어입니다. 여러분, 전어 들어본 적 있나요? 한국에 사는 친구들 혹은 한국에 살았던 친구들은 가을이 되면 식당에 전어구이, 전어라고 써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도 식당에 가서 전어구이를 먹었어요. 전어구이는 보통 이렇게 쟁반에 한 4마리, 5마리, 그리고 8마리 이렇게 나와요. 보통 생선구이들은 한국에서 10,000원, 15,000원 이 정도로 먹을 수 있지만 가을에 먹는 전어구이는 가격이 조금 비싸요. 가을에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먹었던 전어도 8마리인데 이렇게 한 접시에 3만원이었어요. 좀 가격이 비싸죠. 하지만 그만큼 맛있어요. 그래서 가을 전어는 이렇게 전어구이, 그리고 전어무침, 그리고 전어회 이렇게 세 종류를 먹을 수 있어요. 전어구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먹는 음식이에요. 전어구이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 입에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전어구이를 많이 먹고 아니면 매콤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침으로 고추장 소스, 야채랑 같이 무침으로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전어구이는 오직 한국의 가을에서만, 가을에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선생님은 전어구이를 제일 좋아해요. 이 전어는 맛있는 냄새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한국의 시어머니들은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너무 무섭게 해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집을 나가는 일이 많았어요. 이렇게 시어머니 때문에 집을 나가는 며느리들을 가을 전어, 가을에 전어를 이렇게 구워서 냄새를 바람에 이렇게 보내면 그 며느리들이 이 가을에 전어 향기, 냄새, 전어 구이 냄새를 맡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 전어는 향기가, 냄새가 너무 좋아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을에 먹는 전어구이 냄새는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을에 식당에 지나가면은 한국에서 식당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전어구이 냄새가 날 거예요. 그 냄새는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제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나라에도 제철 음식이 있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제철 음식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가을에만 먹는 제철 음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나라에서 가을에만 먹을 수 있는 제철 음식이 있나요? 그 음식들이 어떤 음식이고 왜그 음식을 먹는지 선생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 이런 나라에는 이런 음식을 먹는구나, 가을에.
또 여기 이 나라에는 또이 가을에 이 음식을 먹는구나. 선생님이 재미있게 한번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의 장소, 한국의 문법 여러 가지를 한번 배워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